오늘 김동철 비대위원장님께서 미리 지역에 오래전에 약속이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어제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을 압박해서 17명의 공정위 퇴직자들을 재취업시켰는데 2억 원이 넘는 연봉에 월 500만 원 법인카드까지 그 행태가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런 불법 재취업이 조직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기업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면서 뒤로는 조직적으로 이권을 챙겼습니다. 두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연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 이후 지금까지 왜 이 사실을 몰랐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정위의 활동을 감시해온 분으로서 공정위 퇴직자들의 이런 조직적인 불법 재취업 사실에 낌새조차 챌 수 없었는지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과연 공정위뿐일까 하는 점입니다. 대기업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제부처들이 산업부, 국토부, 금융위 등이 있고 많은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충분히 기업들에게 소위 갑질 행태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촉구합니다. 공정위의 조직적인 불법 재취업 사건을 봤다면 정부 및 공공기관 퇴직자들의 재취업 행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제도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재취업 심사도 안 되지만 공직에서의 경험을 무조건 사장시켜서도 안 됩니다. 이들의 역량을 투명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공정위가 문제가 생겼다고 민간과의 모든 소통을 막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듣는 것도 정책 수립자로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의 제도 보완을 촉구합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근래 최악의 경제지표에 대해서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과 정책 방향의 수정을 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일 야당은 물론이고 여러 언론에서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첫 약을 잘못 써서 나라 경제가 병들었는데 여전히 진단에 변화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정책에서 두려운 건 난관이 아니라 국민 신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소득 주도 경제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